동강이 흐르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염포 분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곳은 폐교가 돼가지고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폐교가 되면은 건물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여기는 그대로 분교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분교를 다녔던 추억이 있어서 저런 분교만 보면은 괜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보통 분교는 그 3학년까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되면은 큰 인근의 본교로 가고, 3학년까지만 이제 그 분교에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폐교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예미초등학교 염포 분교장이네요. 여기가 1999년 9월 1일 폐교가 됐네요. 졸업생 수는 169명으로 나오네요. 폐교 사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 수 감소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내에서 교직에 계셔가지고 저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분교에서 다니면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부터는 도시로 나와가지고 드디어 저도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참, 분교는 학생 수가 몇명안 되니까 되게 아기자기하죠. 지금은 여기를 캠핑장으로 사용한다는데, 어디가 캠핑장인가요? 아, 여기 앞에 그 평상 있는 게, 이게 그, 텐트 칠수 있는 캠핑장이군요.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운동, 조그마한 이제 분교 운동장이었던 것은 일부는 이렇게 밭이 돼 버렸고, 여기는 포장을 해서 아마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나 봅니다. 와, 뒤에 그 산이 정말 높죠? 전부 그 이쪽은 바위산이라 그냥 절벽입니다. 그 로크라이밍 하는 사람들은 저런 산을 탐낼 만 하네요. 멀리 해외로 이렇게 비행기 값 들여서 갈 필요 없이 여기 와서 해도 될것 같네요. 아, 이게 캠핑장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했는지 지붕도 새로 한 것처럼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서 그런지 폐교된 지가 제법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여기서 이제 캠핑 텐트를 치고 화장실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데크로다가 텐트를 칠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풍경은 정말 동양화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운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하고 저 산에서 운무가 내려오니까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뒤쪽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죠. 아, 뭐 뒤쪽은 특별한 게 없네요. 뒤쪽은 특별한 게 없고.
아, 이 안에도 화장실이 있군요. 이 안에도 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야영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뭐 족구장이네요. 공이 바깥으로 도망 못 가게 펜스를 제법 높이 쳐놨네요.